방글라데시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오신 경우인가요? 아니요, 여기 와서 결혼했어요. 여기서 만나셨구나. 같은 고향 분들인데 한국 와서 만나는 경우,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, 보니까. 혹시 여기서 좀 일본 남자 만나고 있는 경우도? 한국에서 한국 남자도 일본 남자도 못 만나고 있는데. 소개 시켜드릴게요. 아, 근데 방금 그 소개 영상 보니까 한국을 떠나려고 했다는 구절이 있었는데.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아. 이태 씨 벌써 눈물로 한번 저희 스튜디오를 한번 촉촉히 적셔주셨거든요.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예. 네, 만나보겠습니다. 이거 뭐 알람 설정이죠, 이거? 이런 같은 얘기는 몇 살이에요? 지금 2살. 아이고, 너무 귀엽다, 너무 귀엽다, 이게.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머리숱 많은 거 봐라. 머리숱만 보여. 제가 그게 보이네요. 좋아? 응? 좋아졌어? 애기랑 잘 놀아주시네요, 아빠가. 이제 안 울었네. 아이고. 안 놀자. 무슨 뜻이 있어요, 아이언? 하나님 주는 선물. 오~ 오~ 해야 돼. 뭐 우리 집이 호황이에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 되고, 아,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막 울고. 야, 형보다 더 킹이야. 한 명 더 있어요. 한 명 있어. 첫째가 있구나. 아침에 일어나서 와서 TV 확 깨워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저게 모든 가정의 모습이에요. 게임이 그 4시간, 5시간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시간 정도. 공부는 50분 정도. 게임 하는 만큼은 좀 공부 좀 해라, 얘들아. 아니야, 밤에 하는 것도 그랬고 지금 조금 해봐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울지 마. 하자, 하자. 공부 좀 하자. 일어나. 아유. 아우, 수고했다. 아니, 이뜨씨 높으셨다, 진짜. 이야. 제 페이스북에 남편이 사진이 올라왔었어요. 딱 봤을 때 제 남자면 좋겠다고. 내 와이프 되면 좋겠어.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요. 네? 만나서? 만났었대. 뭐 하고 있는지, 뭐 안 하고 있는지 이게. 계속 전화하고 뭐 하는지. 그런 사람 없었잖아요, 한국에. 엄마, 아빠께 뭐 처음 그런 사람 나와서 밥 먹었니? 왜 안 먹었어? 빨리 먹어. 그런 사람 나왔는데. 아, 이제 그때는 좀 사랑이. 네. 방글라데시에서 만났었으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어요. 하루 종일 기차 타야 돼요. 그렇죠. 그러면 한 9시간, 10시간 기차 타요. 그 정도면 사실은 같은 나라지만 사람의 그 성격이나 어떤 특징적인 게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문화나.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. 진짜요? 그냥 힘든 것도 아니고 되게 힘드셨대요. 네.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먹는 것도 입에 잘 안 맞아요. 그쪽에 분들이 다른 쪽 맵게 먹고 우리는 맵게 안 먹고.